펀이 많이 볼륨 정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이실 수도 있어요. 컬링의 라인을 잡아주셔서 물결로 가지고 오시면 여기까지가 여기 뿌리 쪽 아까 정리하셨던 봉줄 라인에 맞는 선이죠? 가지고 오셨으면 남은 모발은 안으로 말아주세요. 밖으로 말아도 되고 안으로 마셔도 돼요. 그래서 컬링의 물결의 선을 잡으셨으면 뒤통수를 딱 덮을 정도의 라인만 있으시면 되십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딱 꺼내가시는 라인 업하고 올려주시고요. 뿌리 쪽 90도 살포시 들어와서 위아래 업단 업단 한번 쭉 들어갔다 나오세요. 아까보다는 이미 조금 더 커져요. 왜냐면 여기가 아웃이죠? 그러면 고개를 내렸을 때 거기가 아웃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민머리 했을 때 아웃이 너무 떨궈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계속 얹혀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웃. 머리를 살포시 얹혀주시듯이. 화면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만드시고 거기에 살포시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웃 들어가셨을 때 아웃을 쭉 빼시면 고데기 빠져나오시기 전에 푹 하고 집어넣으세요. 그럼 이제 폭 들어가요 했을 때. 그래서 살짝 머리에 단처리가 좀 맞게끔 정리를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여러 번 해보시면서 뿌리 쪽이 연결이 잘 되는지 어느 컬링 하나가 좀 밀리지 않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펄처리. 우리 아까 고무줄 묶었던 데까지만 제가 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에서 이렇게 물결을 가지고 토대만 덮어줘도 됩니다. 이걸 무식하게 미머리를 전부 다 아웃을 하고 계신 업스타일 언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에 포인트만 주시게끔 만들어주시고요. 자, 들어가 있는 컬링은 이제 여기는 가로 섹션 떴죠? 섹션을 뜨는 라인으로 동그랗게 떠준다는 느낌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사선 섹션이 두 개가 들어가요. 여기도 이렇게 사선 섹션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섹션은 사선으로 두 개. 마찬가지 위쪽에 라인 살짝 잡아놓으시고요. 자, 옆선에서 만들어졌죠? 그럼 얘가 스타트가 딱 들어갈 때 인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웃으로 먼저 들어가야 될지 계산이 나오죠? 여기 그냥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얘가 인이었고요. 여기 들어가는 라인은 아웃 라인이죠? 그리고 또 인이고 아웃이 들어가죠? 이 계산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 아웃이면 뿌리부터 아웃을 잡아요. 네, 뭐 물결이 처음부터 인 잡을 필요 없죠? 네, 흐름에 맞춰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웃을 잡고 그 다음에 인이 들어가야지 뿌리랑 연결을 했을 때 이 라인이 이렇게 맞겠죠? 네, 그래서 머리를 잡으셨을 때 중심에 들어가 있는 컬링을 대칭으로 만들어주시면 스타트만 인인지 아웃인지를 계산을 하시면 연출하시면서 나와있는 모발들을 정리하시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파커의 흐름 하나 다시 잡았고요. 연결선 다시 한번 갑니다. 얘는 윗머리 만든 거에 덮어만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훑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인으로 떨어지는 라인에서. 자, 아웃 방향에 잡았던 방향 있죠? 거기서 바로 아웃을 들어갑니다. 뿌리에서부터 살짝 인을 잡으셨기 때문에 살포시 떴다가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꼭 인을 안 잡더라도요. 아웃을 바로 들어가더라도 두피에서 모발이 이렇게 떠있는 힘이 있죠? 그 힘에 의해서 살짝 떠있는 라인 자체가 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하실 때 머리 라인이 만들어지시는 포인트의 대상을 잘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만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포시 뒤통수를 살짝 가지고 온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반대쪽 갑니다. 반대쪽 라인에서 다시 한번 섹션 두 개 사선 방향으로 나눠주세요. 사선 섹션. 우리도 마찬가지 인으로 떨궈지면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아웃 가겠습니다. 아웃 갈 때 뿌리부터 주지 마시고 여기 아웃이 여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라인. 그래서 한 1cm 뛰고 아웃이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1cm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안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을 누르면 그 위에 있는 애가 자연스럽게 인으로 보여요. 했을 때. 그래서 인과 아웃을 왔다 갔다. 고데기의 볼륨을 뒤로 뒤집어주고 컬을 잡았을 때 다시 안으로 넣어주고 반복하시면서 컬을 만들어주시는데 보는 건 참 쉽죠. 항상 느끼지만 보는 건 참 쉬워요. 근데 참 듣는 일이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 항상 아 그냥 묶어만 주세요. 너의 머리 묶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죠? 그냥 자기가 묶으면 되지. 속으로는 그걸 묶으라죠. 아니 무슨 헤어하는 사람이 머리를 묶을까? 근데 진짜 본인이 정말 동생 머리라도 한번 묶어주게끔 해주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할 때 모든 본인은 쉬워 보이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으로 살짝 컬링. 다시 한번 바깥쪽 흐름 맞춰서 마무리는 커져. 그러면 모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젖어야 되는 머리가 아니면 살짝 가스 스프레이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컨정리만 사실은 저는 공기 때문에 아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스가 좀 필요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너무 심각하게 고정을 해버리는 머리가 아닌 내추럴한 반지를 담으실 때는 가스를 좀 이용을 하셔서 겉토대만 살짝 이렇게 덮어주시듯이 사이드 컬링을 딱 가지고 오셔서 중심 쪽을 향해서 모든 모발을 툴툴툴 털어주시듯이 빗질 그냥 하셔도 돼요. 비어도 되고요. 네. 가지고 오셨을 때 스타일링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표면의 느낌만 살아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발을요, 반을 나누세요. 반을 잘 이렇게 보시고 반을 나누세요. 자, 나누시면서 얘를 바로 이렇게 꼬아서 크로스를 하세요. 됐죠? 자, 크로스를 하면 이 꼬랑지 있어요? 아까 찜정리했던 거? 크로스 하셔서요, 이 꼬랑지 쪽으로 살포시 이렇게 말아 놓으세요. 얘가 이따가 장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로 잡아놓을 수도 없고 아래로 잡아놓을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꼬랑지랑 살짝 연결이 되도록 이따가 다시 해도 되니까 이렇게 잡아만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대를 살짝 연결을 하시면 위에서 물결을 덮어주시고 두상을 살짝 가리시듯이 일단 네이프 먼저 물결을 만들면서 처리해서 오셔야 되시기 때문에 컬의 흐름을 같이 가지고 오시면서 정돈만 살짝 해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머리 라인에서 이제 물결의 선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이 손님은 이제 가르마가 왼쪽으로 와 있고요. 가르마 라인을 너무 정갈하게 라인을 잡으셔서 만드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흐름을 조금 더 깨끗하게 잡아주시기 위해서 가르마 정리도 잘하는데요. 정말 재수가 없어서 진상 손님을 만나면 제일 최고 울트라 진상을 제가 만난 JS를 만났는데 머리 다 하고 나서 가르마가 삐뚤어졌다고 머리를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르마 어떻게 바꿔요? 머리 다 풀어야 돼요. 할 때? 그때 이후에 항상 가르마가 괜찮습니까? 손님한테 오케이 따위를 받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도 뭐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 못 바꿔요. 아까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요. 잔머리만 되게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때 정말 난감했어요, 제가. 오케이를 그때부터 꼭 받는 편이에요. 손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네, 손님과 오케이. 내 잘못이 아니다. 네. 내 잘못이 아니라 너도 잘못이 있다. 라는 걸 꼭 보여줍니다. 자, 물결의 흐름을 한번 잡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세 번의 물결이 치는데요. 팔에서부터 동그랗게, 소리에서 동그랗게 라인을 가지고 왔다가 살짝 아웃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인이 나왔다가 아웃으로 귀에서 들어가면서 귀를 감싸면서 다시 인이 나오죠? 세 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번이 나오는 라인을 잘 잡아주셔야 되시는데요. 탑 쪽에 들어갔을 때 한 섹션, 두 섹션 두 개를 잡아주실 모양을 살짝 빼주세요. 하나, 둘, 두 개 머리 만들 거. 왜냐면 이 두 개가 인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아웃으로 나왔을 때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개의 라인을 한 라인으로 빼주시고요. 자, 그러면 윗머리에서 다시 한번 섹션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마찬가지로 인을 치고 그 다음에 아웃을 내려야 되시죠? 그래서 아웃으로 두 개를 잡으셔서 흐름을 잡아주시고 모발을 살짝 빼주세요. 두 개씩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윗머리는 이제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인과 인에서 아웃 들어가면서 인을 다시 치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하실 때 그래서 아래 라인을 다시 한번 두 개를 나누시고요. 나누셔서 모량이 이렇게 많아지시면 차곡차곡 두 개씩 나누면서 두 개의 흐름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랫단은 아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웃. 자, 반을 한번 나눠볼게요. 너무 많아요. 스타일링 하실 때는 내가 모량을 잡으실 수 있는 만큼만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아웃을 잡을 때는요, 너무 많이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뿌리 쪽부터 진행하는 아웃 방향인데요. 가장 마지막 단에 들어가는 아웃 라인은 가장 아래로 내려놓으시고요. 뿌리 90도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90도로 들어주시고 고발을 살짝 누르셨을 때 성황도 돼요. 귀가 안 보여요. 하다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자, 아웃으로 잡으셨을 때 90도에서 고데기를 살짝 올리시고 모발을 완전히 꺾어주세요. 이게 아웃이에요. 꼬리를 살짝 눌러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귀를 닫지 않고 조심하시고 앞머리에서 들어가는 아웃은 이렇게 꺾어주는 아웃으로 들어갑니다. 이 힘을 이용해서 빠져나와서 만드는 게 인이에요. 네, 그래서 아웃을 스타트로 인라인을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컬의 흐름을 같이 물결로 한번 잡아서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만들면서 순서가 조금 헷갈리고 또 이렇게 찌그러지고 만지 이렇게 돼요 하실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 잡으시면서 간을 하나하나 맞춰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지고 오시는 끝나는 지점에서 인을 잡으셔서 귀 아랫라인까지가 인선으로 연결이 되시게끔 잡고 귀를 살포시 덮어주시고요. 그래서 끝선 처리를 닿는 부분이 여기 귀라인에서 이렇게 잡히시면 되시겠고요. 끝나는 선 지점에서 다시 한번 아웃을 잡으시고요. 아웃을 잡으셨을 땐 살짝 모량을 눌러주셔서 컬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끝선 다시 한번 안으로 살짝 인을 만드셔서 어깨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 컬의 흐름감을 쭉 하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링 만드시려고 하시면 여기를 뒤집어서 컬링을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오늘 물결을 하니까 끝까지 한번 잡아서 컬링이 빠지는 위치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웃 라인을 살짝 밀어넣는 스타일링으로 인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 들어가는 라인이 아웃이고 인이고 연결해서 들어가시는 그 선의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뿌리를 살짝 90도로 들어주시고요. 인으로 살려주세요. 자, 살려주시기는 하는 거지만 인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살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살포시 들었다가 한번 살짝 눌러서 들었다가 툭 떨궈지면 밑머리랑 이렇게 만나는 선이 있죠. 아웃으로 들어갔다 그 바로 밑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섹션에서만 인이고 그 바로 아래는 아웃으로 진행이 되시는 거죠. 짧아요. 아웃 바로 뿌리에서부터 바로 들어가셔서 아래 제가 만들어놨던 아웃에다가 살짝 합쳐주세요. 여기까지 나오시면 아웃 들어갔다가 그 위에는 인과 아웃을 반복해서 나오시고요. 다시 한번 끝선의 라인을 맞추셔서 인으로 들어가시는 포인트를 살포시 눌러주세요. 컬의 흐름이 같은 느낌의 컬링의 단위 형성이 되시게끔만 잘 밀어 넣어주시면 되시겠고요. 단위 조금 틀리더라도 그 윗단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되시니까 어제 하실 때 너무 안 틀렸다고 소리 들지 마시고 손님 몰라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물결 나오다 열받으면 다 빗질해 버리세요. 그리고 맨 밑단만 다시 잡으세요. 네, 그러면 살짝 덮어줘요. 더 예뻐요. 그래서 뭔가를 막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살포시 연결을 하시면서 잡아주시면 더 좋아요. 자, 위쪽에도요, 뭐, 한 번에 잡기는 좀 그래서 살짝 나누기는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으로 아웃으로 들어가서 다시 인으로 나오는 라인이에요. 인 만들었죠? 그 윗단은 인이 조금 더 커지겠죠. 이렇게 하나씩 살짝 커지시면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인을 살짝 만들고 인을 크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훑어서 동그랗게 이 인 라인까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만들어 짧게 만들어놨던 인에 그 다음에 아웃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에 살포시 집어 넣어주시는 거죠. 집어 넣어서 들어가는 부분과 나오는 부분을 계산하시면서 머리를 만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피자 인원 체크를 안 했네요. 혹시 급하게 가셔야 되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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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15분 되시는 것 같아요. 후회하실 거예요. 한 조각 안 돼요. 네. 1인당 두 조각. 이렇게 이 귀선에서 연결되는 부분까지가 물결이고요. 여기서 핀들을 잡으시면 이 머리는 역선이랑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 나온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 단만 나오시게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아우 참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위에 거라 그래요? 칠게요. 반을 나눠주시고요. 인과 아웃이 이제 연결돼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모량이 좀 애매하게 많을 때는요. 아웃 방향이 들어가셔서 뿌리를 살짝 만드셔야 되는데 아웃으로 얘를 살짝 눌러만 스타트 이렇게
부분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인으로 들어가셔서 넓게 폈어요. 또 내려오면 이 또 길어지죠.